에스겔 1장 제30년 살 5일에 내가 그발간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간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느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가운데로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라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걷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망한 불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이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이라니 날개는 다스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하며 그 얼굴들 모양은 내서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서의 우피는 사자의 얼굴이요 내서의 잡피는 소의 얼굴이요 내서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일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 있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리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력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먼저 그 생물의 땅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내 시한결 같은데 황혹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뀌어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웃으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거기에 태생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리하면 생물도 신이 가리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거기에 태서 들리는 생물이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거기에 태서 들리는 생물이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무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힘이 들으며 그 궁창 밑에는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도 같으며 떠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무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그 무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체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의 모양도 불같아서 삼일로 광채하며 그 삼일 광채 모양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르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백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두가 내게 범죄가 오늘날까지 일어나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있는 그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하시다 하라. 그들은 백한 독성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 줄은 알지니라.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진리와 함께 참여 전갈 가운데 갈지라도 그들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백한 독성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백한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인자여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듣고 그 백한 독수같이 피해가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날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비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같이 향한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까 그 두루마리를 내게 모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입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네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구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파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백한 독수리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넌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살로핀 네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과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내 뒤에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아니 이는 생물들이 날개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하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뒤에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 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가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낯빛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굶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네가 그 빛과 설레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값에 끝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않냐면 정녕 살리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네 영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 같은 자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갔을 때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의 무리가 줄로 너를 동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네가 네 혀로 네 입천장 굳게 하여 너로 봉우리 되어 그들의 청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 어떻게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한 족속입니다.
사장 너 인자의 박수를 갈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승업과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승업을 여사대 운제를 세우고 도둑을 삼고 진을 치고 공태를 돌을 세우고 또 전체를 갈다가 너와는 승업사에 두어 철승을 삼고 승을 향해 여사는 것처럼 여사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잡히는 후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네 눈은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다는 우피는 후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느니 1년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여사는 예루살렘을 향해 팔을 벗어내고 예언하라. 내가 졸로 너를 통일이니 네가 여사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려 하는 밀과 보리와 콩과 비과 저와 길을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라 니 모로 눕는 날 쓰고 390일에 먹되 나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물도 16분 일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와께서 또 가서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들 이사를 자서 이것이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그러되 오라 주여와여 난 영혼을 더 빈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 짐승의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져간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쇳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거하노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한 양식을 꺼내니 백성이 경급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표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피하리라. 5장 인자에는 날카로운 칼채에 삭도를 삼아 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조울에 따라 나누었다가 그 승업을 여사는 날이 차거든 트럭 3분지 1은 승업 안에서 불 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승업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뜨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지고 불에 던져 사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뚫리게 하여 끊을까 내 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부터 그들이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자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가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망했더라.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모든 미움물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적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지는 온유로 죽으면 지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지는 너희 사망에서 가렵다니 것이며 3분지는 내가 사방에 헐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목해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간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주한 청모로 내 벌을 내린 적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계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다해 너희의 의리한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력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냐와 골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곤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협하게 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면 너희 해골로 너희 재단 사망에 엎드리라. 내가 너희 가는 모든 속으로 사망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케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맞는 것이 다 폐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엎드리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나는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 켠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는 그 모든 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서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 중에 마하되 문 뒤는 자는 온 중에 죽고 가까운 뒤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호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랴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 적 그 살육도 한 신체가 그 우상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곡의 모든 산곡대의 모든 푸른 나무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아래 곧 그 우상에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가는 온 땅과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갔을 때 너희 인자여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네 진노를 네게 발하여 네 행위를 궁문하고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봉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오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서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당금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우서니 열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도 널 심판해 네 모든 가정의 일을 네게 봉하되 내가 널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도 널 벌하여 너희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지는 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저한 재앙이 일어났으니 몽둥이에 꼽히며 교만이 쌍났도다. 화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으니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으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하고 모든 무리의 임함이로다. 반자가 살아있다 할 자도 다시 돌아가서 그 반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나를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 자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임쳤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논력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수업에 있는 자는 기근과 온전히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위로 피하여 다 각각 자기 죄악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설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건을 그리에 던지며 그 금을 요의 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푼 날에 그 은과 금 있는 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면 이 신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쳐지 못하고 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치로 인하여 교만을 부묻고 또 그것으로 가져온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 적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드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면 처소를 드럽히고 강판자도 거기 들어와서 드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비흘리는 자가 그 땅에 가득하고 강포와 그 성읍에 가득 찼습니다. 내가 그 계약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그 성수가 드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과해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쓴 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어떨 것이며 세상에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내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옴니뜻하며 그분이 손을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도 그들이 갖고 그 자악들을 그들을 궁문한 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이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 있거니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에서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한 광채가 나서 단체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과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너기에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독수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되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러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흐니 한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생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독수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병에 그랬고 이스라엘 독수의 장로 중 70인이 앞에 썼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독수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려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전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형광같은 한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향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있을 때 인자 네가 보았는 너희들 족속이 생한 가정한 일을 적당했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논을 격당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날 분노로 갚아 아껴오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구장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갔을 때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려가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되라. 내가 본 적이 있어 사람이 북창한 민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 손에 살려가는 기계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것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지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지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능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뜻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뒤를 쫓아 성읍지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면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문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들펴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 자로부터 여부리자 가운데 오라 주여 의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지하기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하니 이는 그들이 이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벼슬 입고 허리에 먹거서 찬사람이 복량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진행하였나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의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 입은 사람의 길로 갔을 때 너는 그룹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숲 위에 흩어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 이만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벼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고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잘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차에 가는 데 어디 문자에 손에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향길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물을 향한 것으로 향하며 그 온몸 같은 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이 낙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 아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면 그룹의 얼굴이 둘째면 사람의 얼굴이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그룹들이 향할 때는 밖에도 거기 대성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리 할 때도 밖에 거기 떨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있으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밖에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밖에도 거기 대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들어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나니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11장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과 동향문에 이르시러 본적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들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니라. 그 아내에게 이르시되 인자의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승리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근처할 때가 가깝지 않은 적이 있어 본 감옥 같은 우리는 고개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에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네게 이마에 갔을 때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음으로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살려고 하여 그 시체로 그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 성주에서 너희가 살려간 시체는 그 고개의 이스라엘 본 그 가마리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들이 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 가운데서 끌어 내 타고 내 손에 붙여 너희에게 불을 내리니 너희가 칼이 없어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은 너희 감옥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예쁜 아이 아들 불레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 부르자 가되 호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 다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시되 인자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고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속량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의 주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더니 그런 정도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떴으나 그들의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승수가 되리라 하셨다고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어떤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들이 그리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장을 자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천 마음을 주고 소의 세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런 미운 것과 가장한 것으로 내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갚으려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이 이상 중에 데리고 갈 때에 있는 사자핀 자 중에 이르시되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자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1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세 인자인 네가 폐역한 족속 중에 가도다. 그들은 볼로 있어 보지 아니하고 들을 것이 없지 아니하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인자인은 행구를 준비하고 나지 그들이 목전에서 이사라는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폐역한 족속에도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하고 저물 때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승교를 뚫고 그로 쫓아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늘 세워 이사라 족속에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들을 향해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승교를 뚫고 캄캄할 때 걸려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세 인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백한 족속이 네가 묵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넌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이스라엘 왕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를 하셨다고 또 말하기를 난 너희 징조나 네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며 사로잡혀 올려 갈지라. 우리가 승교를 뚫고 행굴을 그려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굴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않냐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끌리하여 그를 끌고 갈 때 땅 바빌론에 이르니 그 악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그들을 다 사망으로 흘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어떤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운과 운력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런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능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세 인자에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길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면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이 강벌이나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가는 승업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세 인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목적이 음역다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거치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몫의 영함이 가까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몫이나 아침하는 몫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하리라. 백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갔을 때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몫이는 열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먼 때에 예언한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들리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다.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세 인자에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제를 방비하게 하리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듣다는 것과 그 이땐 증대를 보며 삶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거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자그 어찌 허다는 목소리를 보며 그 이땐 증대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다는 것을 말하며 그 이땐 것을
순정 내가 너희를 치리라. 아주 여인 말이니라. 그것은 너희 허탄 묵시를 보며 그 짓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답니다. 옥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풍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대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발이니 그 담이 무너진 자 옥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치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고 내가 진노의 폭우로 내리고 분노의 큰 우박덩이로 휘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의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사의 선자들이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 인자에는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때문에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우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분녀들에게 화가 있을지니 너희가 어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해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들을 위해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꼬리듣는 내 백성에게 내게 거짓말을 쳐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너희 발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상금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케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다시는 단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쓴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이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오간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저하고 이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 내게 묻고자 했은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람과 감기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너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자가 욕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욕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을 멸할 것이라. 선자의 죄와 각각에게 묻는 자의 죄와 같은 죄와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날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써 덮이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가령으로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거미에 펴서 그 위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견디려나 주여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정막게 하며 황무게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끊지 못하고 자기만 견디겠고 그 땅 황말이라나 주여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게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끊지 못하고 자기만 견디려나 주여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육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때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도 건지 못하고 자기의 이런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그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력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끌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리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지한 곳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 행동과 소리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장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난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난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것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을 그 나무는 불에 살라지고 당이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불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국민도 그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자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분포함이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 예루살렘으로 그 가장한 일을 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큰 봉과 난 땅 가나안이여 네 아비는 아무리 사람이여 네 의미는 햇사람이여 네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지곱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청결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끓인 바 되어 네가 들에 불이 없었느니라. 네가 네게 들어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 않은 것을 보고 네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할 때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불거워선 적신이 되다 네가 내게 들어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울 때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불거워선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약하게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애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자유수를 씻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떠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고구리를 꼬에 달고 귀걸이를 개에 달고 화려한 멸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곰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함으로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날 많이 함으로 내 몸이 그대로 이것이 되도다. 네가 내 입을 채에 색스러운 산당을 늘 위해 만들고 거기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 아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늘 위해 남조선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좀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해 난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 잘랐느니라. 네가 이런 너희 음행을 닦은 일로 여기서 나의 자녀들 죽여 부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 불거워서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박자라는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여가 말하는 화이슬진저 화이슬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한 모든 그의 높은 데를 쌓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물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너를 교육동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혀를 양식을 감하고 너를 위하는 불에서 내 자고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력이 차지하냐 또 아스름과 아스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 때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여가 말하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네 이런 방단 음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물이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그리에 쌓고도 갑절치라 하니 장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가만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급과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죄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리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 적 다른 죄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면 네 정든자와 행음함으로부터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져간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 드렸은 적 내가 너의 절과는 정든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모습을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 흘리는 여인을 궁랑같이 너를 궁랑에 진 너의 피와 두 개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니 그들이 내 눈을 흘면 네 높은 데를 헤파면 네 입을 벗겨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게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러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정 네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면 내 두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니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로케 했으니 네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봉하리니 네가 이 없는 간에 모든 가능한 일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물론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의미가 있다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의미의 딸이여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 이로다. 네 음인 내 사람이면 네 아비는 아무리 사람이면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자편에 가는 사마리아 네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네 우편에 가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였도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것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냐. 네 아우 소돔의 작은 일 아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딸도 아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의 일을 읍시하였느니라. 사마리아 네 제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냐. 네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희 가정한 이로 네 형과 아우를 이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했은 적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장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이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이롭게 하였은 적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의 살잡힘과 소돔과 그 딸들의 살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살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살잡힘자의 살잡힘을 돌이켜서 너는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의 옛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네가 경하던 때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 딸들 늘 능력하기 전에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 늘 멸치하기 전이니라. 네 음란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치하여 언약을 배워야 했은 적 네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적대할 때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냐. 네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해 가세 인자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 베풀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식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되어보는 이를 뺏겨먹 높은 가지를 쳐야 될 것이 한 가지 것들 꺾어 가지고 장사한 땅에 이르러 삼고 있음을 두고 또 그 장의 땅의 종자를 쳐야 옥토에 심대 옥수양들 가지처럼 큰 물까지 심더니 그것이 자람에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과자 간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해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찍어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마른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 때다 그것이 심겨서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갔을 때 너는 백한 족속의 묵기를 내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냐고 그들에게 와기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왕국을 사로잡아 바빌론 자격으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은약을 세우고 그러므로 맹세케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를 낮추어 스스로 쓰지 못하고 그 은약을 지키는 능히 쓰게 하려 했으며 은을 그가 사자를 대구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빌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은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빌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인 여기 은약을 배반하였은 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빌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싸며 운대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여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을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미 손을 내밀어 은약의 끈을 맹세를 없인 여기 은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까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은약을 배반하였은 즉 내가 그 죄를 그물에 돌리리니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온몸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빌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물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동안 다들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망으로 떠지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쳐에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열한 가지를 꺾어 높고 변한 산에 심되 이슬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서워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물을 이룰 것이요 가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그할지라. 들이 높은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푼 나무를 말려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갔을 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독서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유수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어리운기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역달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변을 메고 있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례를 주님 내 귀를 지켜 진실에 갈 텐데 그는 의인이 증명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이 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요새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부패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 텐데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난한 일을 행하였은 적 증명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에 향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 살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요새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역달하지도 아니하고 주인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는 자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자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윤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증명 사겠고 그 아비는 심히 부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의 불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복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증명 살리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복과 의를 행하면 증명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거기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한 모든 가정한 일들에 가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인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범한 눈물과 그 죄인자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야리고 그 행한 모든 자기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죄악이 너희를 배만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19장은 이스라엘 방백들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느헤미야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기회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직이기를 비어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 이렇게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저의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냐면 식물 움직이기를 비어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만지라. 이방이 돌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 깨고 철렁이 넣어 끌고 바빌론 왕이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둬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사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수하며 그 가지들은 건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건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파탔더니 이제는 광년에 마르고 가물이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뿌리가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해가라 후에도 해가가 되리라.
20장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많이 가라사대 인자 이스라엘 장로들의 과연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사에 내가 내게 묻길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는 그들로 그 열조이까지 아니라 알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하였으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곳을 꺾고 이런 땅의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을 이르게 하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장 한 것을 각기 부리고 애굽 우상들을 쓰러뜨려 비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비핵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장 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면서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가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리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님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사의 표징을 삼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 광야에서 내게 비약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주행치 아니하며 나의 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쏟아미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 인도에 내는 것을 목단 열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곳 쪽과 그리 허한 땅이요 모든 땅 중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귀를 없이내기며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러 열조의 윤례를 쫓지 말며 그 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 나의 윤례를 쫓으며 나의 귀를 지키게 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표징이 되어 내일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그 자손에게 비핵하여 사람이 주님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귀를 지키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의 위에게 이르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 인도해 내는 것을 목단 열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어떻게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으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삼으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일로 능에 살게 하지 못할 귀를 쫓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대로 드린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런 적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과일 이르기를 주여 이 말씀에 내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죽이러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산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병 놓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해하고 전제를 보더니라 얘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고는 이스라엘 족속의 이르기를 주여 이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장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길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길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과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숨을 숭배하려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 모아내고 너희를 인다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두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메리니와 너희 가운데서 폐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어버릴지라 그들은 그 우한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여가 말하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숨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려무라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그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주여가 말하나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그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날 숨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의 열국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안될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그룹함을 열고 목재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정의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내릴 인도에 들 때 너희가 나를 요한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덮인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명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한 여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요한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내 인자야 너는 얼굴 나무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방들의 삼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삼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물에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아니라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해 소리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이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여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여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테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의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이 목대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해
하자.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는 연하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사기를 육을 위하며 마강되면 번개가 지르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네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없이는 죽인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려한다.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 해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라. 인자에는 부르짖어 슬 비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의 임함이 있을 모든 방백의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늪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음이라. 말을 없이는 여기 는 홀이 없어지면 늪지할 거나 주여의 말이라. 그러므로 인자에는 예언하며 손뼈를 쳐서 칼로 세 번 끝없이 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리지게 하려 그 모든 성문을 향해 번쩍번쩍한 칼을 베풀은 또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하고 살려올려 날카롭도다. 칼아 모이라, 우영하라, 향으로를 찰리라, 저행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뼈를 치면 내 분을 다하려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끌이되 고성으로 들어가는 길물이다.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만족 속의 라빠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물에서 점을 치되 살들 흔들어 우상에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해 공성대를 베풀고 토성을 찾고 온전히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흩쪽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근거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으니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 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난이 이른 난이고 죄악의 끝된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지하며 멸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냐.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짓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의 주 여호와께서 암만족 수가 그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다. 너는 연하라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해 마강되도다. 네게 대하여 흠한 것을 보면 네게 대하여 그짓을 복수한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 지어다. 네가 짐을 받은 곳에서 너희 생겨난 땅에서 내가 너를 공문하려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곤멸하게 액수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에 설 것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하라. 2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 네가 구문하려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구문하려냐 그리하거든 자기 모든 가능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년이 차도다. 그러므로 내 안으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면 만국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이름이 많은 자에 가까운 자는 문자는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면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품물로 없인 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어립신 여겼으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비 아들 드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리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유세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했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저했으며 이를 담아 유세에 소식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봉하는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지라. 내가 널 열국 중에 흩뜨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제가 네 가운데서 비라미라리라.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기가 되었나니 고풀무 가운데 있는 옷이나 상갑이나 채나 나비며 내 찌기로다. 그러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기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의나 옷이나 채나 나비나 상갑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놓아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위해 쓰던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는 그에게 이기를 너는 정결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자들의 비핵함이 우는 사자가 승불렁킹 같다. 또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달치하며 과거로 그 가운데 많게 했으며 그 재상들은 내 일복을 받았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저한 것을 삶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부르의 일을 취하리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것은 자들이 그들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다른 이상을 보며 그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으며 이 땅 백성은 강팜이 늑다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납자했으며 우간 자를 불법하게 학대했으므로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승우는 신들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무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하나님 여기까지 아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이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른이 만진 바 되었으나니 그 이름은 형은 올라요 아우는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올라는 사마리아의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예냐는 자곧 그 유다스로 사람을 삼아했나니 그들은 다 자식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산 손님 말탄 자들이야. 그 아처로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여냐든지 그들이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에 어른 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가 되었더니 그가
때부터 행함을 맞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금자 곧 그 연애하는 앗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잔을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런 그들이 그에게 심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어울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력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그가 그 여자 앗수르 사람을 연애했나니 그들은 화려한 입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 뒤 연이 한길로 행함으로 그도 들어오셨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음행을 다했으면 붉은 것으로 그의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경적고 또 곧 갈대 바빌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연애의 사자를 갈대 그들에게 보내며 바빌론 사람이 나와 연애한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 음행을 다해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이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했더니 네가 젊었을 때 행함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 여러 번 준비가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하리니 그들은 바빌론 사람과 갈대 모든 무리 부엌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모든 낯설 사람과 준산 사람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다 다 말타는 자들이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리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끌고 치러와서 너를 살찌라. 내가 신문권을 그대에 맡겨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두기를 바라니니 그들이 분노를 네게 행하였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떨어뜨리며 네 잔여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뺏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가 옛으로 그들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내 곡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안한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의 미안한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교부 그 즉시 어두워서 네 음행의 벗은 몸과 네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 이방을 쫓고 그 우상도로 드럽혔음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 적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비서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평화의 잔에 넘치게 채우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종을 치우면 내 이왕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잃고 또 나를 내 등대에 버렸은 적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네가 올라와 올리바를 궁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이 행함하였으며 비를 전에 묻혔으며 또 우상가에서 행함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은 우상을 위해 화재로 살랐으며 그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 앞에 니치거리고 절개했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고 아름다운 멸관을 그 무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취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와선 적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 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한 같이 신문하니 그들은 음부에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치기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거치게 한 적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봉한 적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24장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 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빌론의 오늘날 예루살렘에 빚거나 있는 자는 이 폐 간족 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끌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떠라.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어리를 그 가운데 모아놓으며 고른 뼈를 가볍게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삼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삼을 지어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피 흘린 승업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애지 아니한 가마여 화이설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어리를 일일이 끌 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숙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숙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바라여 봉하리 하미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이 설진적 피를 흘린 승업이여 내가 또 나무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핀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옷을 달궈서 그 속에 들은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승업이 수감으로 스스로 공변한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도다. 너희 들어온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네 들어옴이 다시 정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악지지도 아니하며 뉘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도 늘 신문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뺏을 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해 슬퍼하지 말고 동룡이 탄식하며 수근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부여하는 짐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과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과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리가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리던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이 시간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않냐며 사람은 식물을 먹지 않냐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지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않냐며 울지도 않냐되 죄악 중에 세피하여 빗잡으라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께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행할지라. 이리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절과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히 청하는 자녀를 지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들리지 않냐 했느냐. 그날에 네 비밀에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암몬 족속을 향해 그들을 쳐서 연하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 필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말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에 설필 때에 네가 그들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이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면 네 가운데 그 죄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죄를 마실지라. 내가 라빠로 약대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약물이 넣는 것을 참은 적 네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죽여하였나니 그런 적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 붙여 노력을 당하게 하면 너를 만민중에 끌어버리면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리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 모압의 한편 곧 그나 변경이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모과 바알모온과 기랏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사람에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옆을 내리니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가운데서 그 나태만 에서부터 항목이 아니니 그날까지 칼이 엎드러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해 내 원수를 에돔에 그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아분을 떠나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으면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 옛날부터 미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짐을 고다했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치밀하되 분노의 촛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많이 가서 인자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 황마에서 내가 충만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장같이 일꾸로 와서 너를 치가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오.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말감 단속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하리라. 내가 말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가 이방 노래거리가 될 것이오. 들이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감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건물을 끌고 와서 들어올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어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죽이고 운제를 세며 도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뒷거리 너를 가려울 것이며 사람이 회판된 성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리와 병과 이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노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것을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경관석 산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뺏을 것이며 내 무예강성을 내갈 것이며 내 성을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흙을 다 물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로 거치게 하면 내 수금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정 네가 금을 말리는 것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들어올 때에 말씀하시되 너 엎드린 소리에 모든 숨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너희 중에 상대가 부르짖으며 살룩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 조각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대의 늘매의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상의자 이깐 유명한 승이여 너와 너희 금인이 바다 가운데서 경과해서 또다 해변의 모든 금인을 두 있게 했더니 어찌 멸망하였는고. 내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은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금이 없는 성과 같이 황완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 그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교한 곳을 가게 할지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가는 곳이 되지 못하니 산자의 땅에서 영원을 주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세 인자야 너는 두루를 위해 애가를 지라. 너는 두루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기에 거하여 여러 선 백성과 통상한 자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였도다. 선일의 잔나무로 내 판단을 만들었으며 너를 위해 이래보는 백형물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성수의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었으며 기띔섬 황량목에 상어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이곳의 수로는 가는 대로 도철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네 성이 되었으며 두려워 네 가운데 있는 박사와 네 신장이 되었도다.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베이트를 막는 자가 됐으며 바다의 모든 벽의 사웅들은 네 가운데서 무익하였도다. 바사와 룰과 부시 네 군대 가운데서 병진이 됐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승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면승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히 가했도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사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나물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익하였도다. 야훈과 투발과 매식은 네 장사가 됐으며 사람과 노권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익하였도다. 또 갈마족 성말과 점마와 노세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익하였으며 다른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성민 너와 통사
상하여 상하와 오물 가졌네 물품을 무효하였다. 나는 이처럼 비밀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동성했으며 남보석과 자색대와 순원극과 가늠비와 상원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효하였다. 유다 이스라엘 땅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민님밀과 가져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효하였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담식 너와 동성했으며 얇은 포도주와 흰 양털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다. 오단과 영원한 길참하는 칠로 내 물품을 무효하였으며 백철과 육대와 장포하는가 내 상품 중에 있었다. 뜨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대가는 땀으로 너와 무역하였다. 아람이와 계단의 모든 방편 내 수하에 성과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다. 수하라 아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지로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다. 하란과 간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마스의 장사들로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하고 청색옷과 순온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놓고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다. 다시 빼는 때를 지어 네 문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과 영화가 그까지 있다. 내 성인을 인다의 건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봐두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물과 물건과 내 사원과 순장과 내 배통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평화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을 받을 것이며 내 순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므로 너를 잡은 자와 사원과 바다에 있는 자들이 다 배에 내려 흔들리소서. 너를 배에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뒷걸머리에 무릎치며 제 가운데 굴며 그들이 다 너를 배에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슬피 통과하려다. 그들이 통과할 때 너를 배에 갈불로 조사하는 말씀에 두루같이 바다 가운데서 증거한다.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받으러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덕에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마름으로 세상 여왕을 풍부케 하였소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벗어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성의 금인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여왕이 심히 두려워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얼굴이 상과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경계 끌려야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려다 하셨다 하라. 28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갔을 때 인자 있는 두루왕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해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알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지혜와 장상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지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위인 곳 열구의 강판자를 끊고 와서 너를 치니 그들이 칼을 뺐니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다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여 신이 아니라 네가 위인이 서서 죽기를 할려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마이 갔을 때 인자야 두루왕을 위해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완전히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화옥과 홍만화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늘 외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덥는 그룹이며 내가 늘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황금석 사이에 왕가했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는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 내 뿌리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내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했도다. 너 덥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늘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금석 사이에서 미라했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네가 영 아름으로 내 지혜를 드리겠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너 앞에 두고 그들이 구경 끌려야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부리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드리겠으며 네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단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를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 끌려야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마이 가서 인자에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데려가느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물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날 요한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니 사방에 쏘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 정 무리가 날 요한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치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치는 녹설이니 그들이 날 주 요한 줄 알리라. 나 주 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 중에 어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고의 목재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곤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갈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가여 집을 건축하며 보동을 짓고 그들이 사면에서 멸치하던 모든 자를 내가 궁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요하인 줄 알리라. 29장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많이 가서 인자 있는 애국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국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기의 장강들 중에 눈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날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네 강릉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여 던지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몸을 잊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늘 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애국의 모든 금이 날 요한 줄 알리라. 애국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방 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르짖어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르짖어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하였었느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적 애국당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길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국당 믹돌에서부터 수안에서 곧 구수지경까지 황무만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많은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국당으로 황만 열국까지 황무하게 하며 애국성부터 사막이 된 열국의 성까지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국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일반 가운데로 해치리니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40년 끝
때 내가 만민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받으러 수단 곳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옥에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좌기 경락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요한 줄 알리라 하셨다. 제 27년 정월 초일에 요한의 말씀이 내게 말하세 인자의 바벨론 왕 누가 하는 사이 그 군대로 들어올치게 할 때 그의 수고하여 머리털이 무지러지고 가격대 부딪혔으나 그가 군대가 그 수간 보수를 두루해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주여하고 말하느냐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누가 하는 사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해 함인적 그 보수는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요한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한 뿔이 수선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너는 예나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과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골목의 날일 것이요 열국이 때리라.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려고 한자들이 없어질 때 구수의 심한 것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머리가 옮기면 그 기적을 할 것이요 구수와 북가루가 모든 숙인 백성과 국감이 동행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가해도 엎드려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이걸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이렇게 만 것처럼 나질 것이라. 미끄레스부터 수양에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가래 엎드려지라. 나 주야의 말이니라. 황만 열방 같이 그들과 황할 것이며 상황이 된 성들 같이 이것으로부터 상황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동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날 요한 줄 알리라. 그날에 사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는 구슬 사람을 들게 하니 애굽의 장이 날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쌓이 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또 반란 왕 누구나 갖는 사람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끌리니까 열국 중에 강판자의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 칼 배고를 쳐서 살육도 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애굽 모든 강을 말리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다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우상들을 멸하며 신앙들을 높 가운데서 떠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다로 옷을 황무케 하며 수안의 불을 일으키며 너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간 성신에 쏟고 또 너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니 신이 심히 근처할 것이며 너는 찢어나갈 것이며 너는 날로 떼지게 있을 것이며 아행과 비위에서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금인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근처를 그 가운데서 끝이갈 때 더함의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궁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하셨다라.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인 내가 이방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애굽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과 수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일곱 가운데로 어떻게 열방 가운데로 해쳤지라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니까 바벨론 왕이 앞에서 고통하기를 축대한 상한 자의 고통하다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떨어지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일곱 가운데로 그렇다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31장 제 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흰자야 너는 애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험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대화는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것을 기름에 깊은 물이 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것을 심긴 것을 둘러 흐르며 보혜 물이 들이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이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에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였기 때문에 들이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가 있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걸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내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주여가 마누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으니 내가 열고 있는 한다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데려갈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고의 강판 다른 민족이 그걸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 떨어지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끝까지 붙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그다음에 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가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까지 있으니 일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됨을 받는 능한자로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거치게 하며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상에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진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가 레바논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를 받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려간 자를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예측에 그의 팔이 된 자 일곱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가든 자니라. 너희 영화 강담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살려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라.
32장 제12년 12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 있는 여왕 바로에 대해 예가를 불러 그 일한을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피하였더니 실상 바다 가운데 큰 악을 악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덮여뜨다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물을 걸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에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을 네 위에 함께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은 너를 못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살에 두면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치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려다 내가 너를 불꽃을 할 때 하늘을 가리고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려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네 평화의 소문으로 열국과 내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려진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어 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이 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네 무려 용사고 열국의 무선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니 사람이 발이나 짐승이 굽이다신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마의 사막이 되게 하여 그의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금을 지니 그들이 날 요한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불을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물을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려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니라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의 애굽의 물을 욕하고 그 유명한 나라 여자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일어나 너희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는가 하는고 넌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뉴울주다 그들이 살육도 한 자 중에 없어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 자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가 안 돼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고 칼에 살육도 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놓다 주다 거기 아수라 그 모든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다해 칼에 엎드린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그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덤이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다해 칼에 엎드린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들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다해 칼에 엎드려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들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과 한 자중에 베풀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과 한 자중에 니었도다 저기 메세카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중에 미어떨어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시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짓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배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 당한 자와 함께 이러다 거기 애돔 것과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상에서 쓰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그들이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든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상에서 들어있게 하셨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고 그들이 내려간 자와 함께 수육을 당했도다 바로 그들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를 하려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들어있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고 칼에 살육당한 자 함께 함께 유료다 나주 요한 말이로다.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에는 네 민족이 과연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부르 백성이 경과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냐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담으면 그 피가 자기의 무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치 않냐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담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앙받으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에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근정는 네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이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죽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당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까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적 인자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 가져가 이미 우리 중에게 있어서 우리로 그 중에서 세피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동맹시하는 난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 돌이키라 너희 악한 그래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에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이니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를 위해 살지 못하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 돌이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서 법과 의로 행하여 듣던 동물을 돌려주며 억담을 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주행하였다 하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본 모든 죄가 기억
되지 아니하리니까 죽는 살려리는 법과 의를 향했습니다.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해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승리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이마에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갔을 때,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간 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나니 우리가 중단적도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던도다. 그러므로는 그대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피 있는 고기를 먹으면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난한 일을 행하며 각기 요새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창하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붙여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전히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람이 되게 하고 그 근동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무지에 지나갈 삶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그 땅으로 황무지와 놀람이 되게 하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기 대소와 지문에서 너를 인하여 각각과 형제를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면 네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상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 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가 지혜겠나니 네 말을 듣고도 주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34장 여호와의 말씀 내게 마에 가서 인자인은 이스라엘 목자들 쳐서 연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연하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일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이설진 저 목자들의 양의 물을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물을 먹이지 아니한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여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림성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집이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물을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데려가여 내 양의 물을 그들의 손에서 찾더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근전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았어. 그리고 깜깜한 날이 그것들이 모든 것을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교에서 마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신의 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위에서 그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여가 말하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빚는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간단한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여가 말하라. 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듯 하셨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문을 두드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무료 밖으로 터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한 양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가 하며 숲을 감든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면 내 산삼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리한 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몸의 모습을 끊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래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이 상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이가 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고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며 그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난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장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인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데려가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면 너로 황무지게 하리니 네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자의 그때 칼을 꺼내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 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한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도 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도 한 자로 네 여름의 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진영 떨어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목해 있니 승업도에 다시는 감정없게 하리니 너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말하길래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위대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판대로 내가 네게 행하인 너를 궁할 때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갈게 말하길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부추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찬하면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울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에게 황무하리라. 네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무케 하리라. 세일 사람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우리가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예측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목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만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드럼거리가 된 버린 승업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치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했은 적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매여 가지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면에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승업들에 가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니 너희 위에 사람과 심수로 만차대 생육이 중다고 번성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가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답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하여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살리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인 내 나라 백성을 취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고 수용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병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다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서 인자 이살고 독수리 그 고토에 갈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유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 것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에 가꾸이 흩뜨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그러간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들어오셨나니 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키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다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그러간 이름을 내가 깨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그러간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령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생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 준 땅에 너희가 과연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맞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에게 올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결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장 열리나에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장사 정결케 하는 날에 승업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 적 전에는 지나가는 자인 너희 황막이 보이던 그 황만 땅이 장착지니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마고 무너진 승업들의 성벽과 금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만 다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어디로 설렘 정한 절기 양떼같이 황편 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런데 그들이 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37장 여호와께서 그 노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의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 적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내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비워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들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줬다 대나니 대날 때 설관하고 움직이더니 이 뼈에서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그리스도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배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며 그 배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또 내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한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사 살게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되더라며 그리고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또 내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의 이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느니라. 그러나 오늘은 태어나 그들의 이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 안에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 안에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는 내가 날 요한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말하사 인자의 너는 막대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 살다 쓰라 쓰라. 또 다른 막대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 곧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쓰러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라. 네 민족이 내 말에 이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 집파들의 막대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에 붙여서 한 막대가 되게 한 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재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고서 취하며 그 삼일에서 마시고 곧도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주사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득한 물건과 그 모든 자국으로서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고난의 종을 편적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귀를 주행하고 내 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종 야곱의 준 땅 곳 그 열조가 가던 땅에 그들이 가되 그들과 그 자자 순순히 영원히 거기 갈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합병의 은혜를 세워서 영원한 은혜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이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여 가세 인자는 마곡강에 있는 곳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로 얼굴을 향해 그를 쳐서 연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 너를 돌이켜 깔구려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곤 네 온 군대를 끌어내 대 완전 갑술이 있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다 방패와 툭을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이 토갈마족속과 그 모든 때군 많은 백성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려는 스스로 예배하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로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흥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 칼을 벗어나서 열고서부터 모여들어보며 이방인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히 가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 만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려나 주여가 말하나 그러니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아까 때를 내 말하기를 내가 편히 골들로 올라가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치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급탐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마했다가 지금 사람이 그 잔 땅과 일곱 중에서 모여서 짐승같이 물러있고 세상 중에 가는 백성을 치고 잘 때 스와드단과 다시의 상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차로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같이 물을 취하고 이 물건을 크게 약탈하게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따라 인자는 또 이어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히 가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다 말을 탄 큰대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널리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그룹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날을 알게 하리라. 나 주여가 말하라 내가 예측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열해 또한 연하기를 내가 널리 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한지였느니라 하셨다. 나 주여가 말하라 그래 고기살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내라. 내가 투기한 명년으로 말할 거냐. 그날에 건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곰비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사람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라. 나 주여가 말하나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등이와 불과 영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의 피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재함과 내 그룹감을 나타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장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곡을 쳐서 연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라. 내가 너를 각종 기는 새와 돌짐승에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구간 믿음에 평안히 간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날 요한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된 줄 알리라 하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쩌다 그 일이 이루고 이르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그 한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울 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며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물 짜지 아니하며 삼중에서 불 모아지 아니하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는 자에게서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는 자에게서 늑탈하려나 주여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는 매장지로 주인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함원곡의 골짜기라 이렇게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청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넣을 수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지재를 장사하여 그 땅을 청결케할 것이라. 입금달 후에 그들이 살포되어 수행한 자가 그 땅으로 통하다 사람의 뼈를 보면 거기에 대해 뼈를 채고 장사하는 사람 와서 하문공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여. 성의 이름도 하문하라 하리라. 그들이 여같이 그 땅을 청결케하리라.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각종 쇠와들이 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내 아내를 위한 잔치고 네 사흘 산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사나 이 살찐 짐승과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 아내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 열국 중에 나타내 열국으로 나의 하나님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역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 얼굴 그들에게 가려고 그들은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가려버리지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고 썼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고 살다 빈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공의를 베풀지 않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가고 두렵게 할 때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보한 죄를 지으니 곧 내가 그들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축복해서 모하며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나처럼 내가 그들로 살다 빈 열국 이르게 하였거니 후에는 내가 그들 모아 곧토록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 그들의 날려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니라. 나 주 말이니라.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1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1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일어날 그 기노 높은 산이 내려놓으시는 데가 있어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에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기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구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 적 깃발과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한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이르고 한 손바닥들이 같은 자 6척이다.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문에 이르러 청계로 올라가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한 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방이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안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편 벽도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벽이 있는데 이편 때도 1척이요 저편 때도 1척이며 그 방은 2척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요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 20척에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 다음 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같은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사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그러하고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동료나무를 세게 들어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스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스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명이 그 박스 깔린 땅 위에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은 이는 아래 박스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 일반이더라. 그가 바깥들 북편 문간의 장곽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2평이 내도 셋이요 저편에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 문간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류나무가 다 동양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이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박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직 남편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바른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 25척이며 또 그 올라가는 7층이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류나무가 새겼는데 안뜰에도 남편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편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한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도 장이 있으며 그 3인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 5척이며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고 그 문벽 위에도 종류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도 장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으로 향하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류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 올라가는 8층계 있더라. 또 나를 데리고 그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청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 다음에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돌로 향하고 있고 그 이편 저편 문벽에도 종류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 올라간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두리 있고 저편에 상두리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을 담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두리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두리 있으니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서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담는 소임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서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광 1척 반이요 고 1척 반이나 번제 희생을 잡을 때에서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놀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한 안뜰에는 방들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나무로 향할 것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할 것이라. 그 안에 이르되 남은 이 방은 성전을 수여한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여한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내 위우선 중 사도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들은 잔이라고 그가 또 그것들을 청량하니 장 100척이요 광 100척이라. 네모가 반다면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광 1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2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이 광 20척이요 장은 7일째이며 문간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밖에 되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하니 이편 두께도 육척이 저편 두께도 육척이라 아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이 광이 십척이 문통이 이편에 이백이 의 광이 오척이요 저편 벽이 광이 오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하니 그 장이 40척이 그 광이 20척이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집 문통이 벽을 청하니 두께가 이척이요 문통이 육척이요 문통이 벽이 광이 각기 7척이며 그 안내 절을 청하니 광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 안내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전의 벽을 청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의 골방인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척인데 골방이 골방에서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자 있고 전벽 속은 보관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을수록 넓음으로 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을수록 전에 가까워져서니 전의 넓이는 아래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지대 입구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여 그 위에 빈틀가 나왔으며 전 골방 3면의 광이 20척대는 뜰이 뚫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틀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했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뚫려 있는 빈틀이 광은 5척이더라 스펜틀 뒤에 글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여 장이 90척이며 그 3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처럼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여 또 스펜틀과 그 글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여 전면의 광이 100척이여 그 앞동은 뜰의 광도 그다음에 그 뒤뜰 뒤에 있는 그물을 청량하니 그 좌편 따라까지 100척이더라 내정과 외정과 그들의 현관과 문동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뚫리는 다음 문동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늘판으로 가리고 그 창안이 닫혔더라 문동벽이 내정과 외정의 3면벽도다 그러니 그 청량한 데서 내리면 늘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치겠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이나무를 향하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이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3면이 다 그라여 땅에서부터 문동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이나무들을 채겠으니 성경벽이 다 그라였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조건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재단의 고가 삼척이요 장이 이쯤이며 그 모퉁이의 옆과 면을 단나무로 만들었더라 그 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고 접지는 두 문장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이나무를 채겠는데 벽이 있는 것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뒷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이나무도 채겠고 저의 골방과 뒷판도 그라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북편 뚫러 가서 두 방이 이르니 그 두 방이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텐마리들이 있는데 한 방의 텐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한 방의 텐마루는 바깥들 박석 깔린 것과 마주되어 있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처의 방 제일 좁은 있는 텐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처의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이 상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방에도 바깥 담보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장이 50척이니 바깥으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이며 성전 앞으로 향한 방은 100척이며 그 이방들 아래에서 동편에서 들어가는 동행과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동행구더라 남편 골방들 맞은편과 남편 그물 맞은편도 방들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 북평방 같고 그 장강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과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인데 남동편 길물이 있더라 그 안에 이르되 좌우 골방들아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재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재상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재상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입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이 뚫러 나갈 것이냐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을 돌이켜 그 장대를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담 안마당의 장고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향해 빛나니 그 마인 내가 본 이상과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을 하숙가에서 보던 이상과 또 각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으로 말며마 천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날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서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던정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게 됐어 내게 있어 인자야 이는 내보다 쳐서 내 발을 들은 쳐서 내가 이 살짝 속가운데 영원히 그할 것이라 이스라엘도 속고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술주를 내 문술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서의 겨우 한담이 막히가 있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지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그하리라 이제는 이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전의 제도와 신령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인사를 보이며 또 그 모든 기력과 모든 법과 그 모든 열례를 알게 하고 모든 것에 것을 쳐서 그들과 모든 법과 그 모든 길을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복은 이란이라 산 꼭대기 짐의 주인은 지극히 그러하라 전의 복은 이란이라 재산의 척수는 이란이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이루고 한 손가락을 위하다는 것이라 재산 밑받침이 고 일초여 그 사면 가는 자의 광이 일척이며 그 가운데 돌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재산 밑받침이 이 땅에 나타난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이척이여 그 가장자의 광이 일척이며 아래층 면에서 이층의 고가 사척이여 그 가장자의 광이 일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사척이며 그 번제단 바닥에서 쏜 뿌리 내시며 그 번제단 바닥의 장이 12척이여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여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의 광이 일척이냐 그 측면 동을 하늘에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나 주여가 마루나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린 기로이다니라 나 주여가 마루나 날 가까이 내게 수종들은 사도의 자손 내 위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종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때 내가 그 피를 차여 재단이 내 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3인 가장자리에 발라 속자의 잠을 청결케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정하지를 절에 전의 증한 처소고 성소 밖에서 불사람집에 담내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물을 삼아들여서 그 제날 청결케 수정하지로 청결케함과 같이 하고 청결케를 마치는 흠없는 수정하지 하나와 시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영 하나를 들이대 나의 앞에 받들다 같이 당한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의 앞에 본제로 들 것이며 지를 통한 멸염산을 갖추되 속죄의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함이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 바깥문 내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하필의 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도 모든 윤례를 기로 듣고 또 전의 입과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백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능한 일이 족하니라 되되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산에 있게 하니 내 전을 드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능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은혜를 위함께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도 내 직분을 대신 지키가 있었느니라. 나 주여가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 해 나를 떠날 때 내 위사람도 그렇다 해 그 우상을 쫓아 날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자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의 수용으로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용으로 백성이 본제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은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그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해 내 가까이 나와 내 재산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고치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수역과 그 행박하는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추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 내 위사람 주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켜선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 내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용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려 그리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용될 때는 양토옷을 입지 말고 가는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배가 머리에 쓰며 가는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의를 동의지 말 것이며 그대의 바깥들 백성으로 나갈 때는 수용되는 옷을 벗어 거울 간방에 두고 단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그렇게 할까 하면 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지만 할 것이며 아무 지상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거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어제 이스라엘 족속의 천연 아홉 집자장이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그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수한 것과 정한 것을 분대하게 할 것이며 송사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과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기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지혜를 들칠 것이요 성수의 수정을 위하여 안뜰과 성수에 들어갈 때는 속죄를 들칠지 않아 주여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니 내가 올 것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사람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사람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군제의 점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미건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제 예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 제사장에 주어 그들은 네 집에 복이 받도록 하게 하라. 아무런 새나 육종의 스스로 좋은 것이나 지킨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보와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땅은 2만 5천 척이 구한 1만 척이라. 그 구역은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위에 사면 50척으로 들이대게 하되 이 청년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이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서 성소에서 속는 재상에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것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용되는 내 사람에게 돌려 그들이 사람을 삼아 총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앞에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원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바 그룹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곳 드린 바 그룹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의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의 구역 하나와 같으로 갔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폐대로 나누어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급사를 자여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지감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돌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봐서 호멜 10분 1을 담게 하고 에버도 호멜 10분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계는 20개는 20세계가 25세계가 15세계로 너희 만이가 되게 하라. 너희의 마땅히 들 예물이 일어난 미란 호멜에서는 에버 6분 1을 드리고 보리 한 예물에서도 에버 6분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길에 한 골에서 밭 10분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골은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당할 때 200마리에서는 한 은량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재와 번제와 감사예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 본분대로 번제와 소재와 전제를 즐기하고 착한 지기와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전 들게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
여러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죄와 소죄와 분죄와 감사함을 갖출지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종을 철은 나의 흠없는 순하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타대 제장이 그 속죄죄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떨 문설주에 바를 것이여 그날 7일에도 모든 그룹 분죄한 자와 부중 분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전을 속할지니라 정을 14일에는 6월절고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르 없는 등을 모을 것이라 그날에 완자가 있다 모든 백성에게 소하지 않을 갖추어 속죄를 드릴 것이여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고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순하지 7가지 또 매일 수염산을 갖추어 속죄를 드릴 것이며 또 수제를 갖추되 수송하지 않은 밀가루 한 에버에 성 안에도 한 에버에 밀가루 한 에버에 기름 한 움직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죄와 번제며 그 밀가루 기름을 드릴지니라 86장 나 주여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문을 이하는 6일 동안 닷대 안치는 열며 월사기도 열고 왕한 바깥 문 현관을 통해 들어와서 문 벽에 대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오 왕문 통해서 경배한 후 밖으로 나오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치일과 월사기 입문 통해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치일의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녀석과 흠없는 수양하나라 그 소대는 수양하나에는 밀가루 한 해와의 모든 어린 양은 그 힘들어 할 것이며 밀가루 한 해와는 기름 한 인식이냐 월사기는 흠없는 수하지 하나와 어린 양 녀석과 수양하나를 드리되 모든 흠없는 것을 알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하지 밀가루 한 해와의 수양도 밀가루 한 해와며 모든 어린 양은 그 힘들어 할 것이오 밀가루 한 해와는 기름 한 인식이 왕이 올 때는 입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중간 절기에 이 당금이나 요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으로 나가고 남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 때 들어온 문으로 들어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의 때에 그 소재는 수하지 하나에 밀가루 한 해바에 수영 안에도 한 해바에 모든 어린 아이는 그 힘들어 할 것이며 밀가루 한 해바는 기름 아닌 지금 만일 왕이 자원의 번제를 갖추나 혹 자원의 감사제를 갖추나 요 앞에 들 때는 그를 위해 동향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치게 되는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가는 의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은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나 이와 함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와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온 밀가루와 육분질과 기름인 사분질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길을 삼아 항상 나 이와 함께 드릴 소재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는 나 주여가 말하노라 만일 왕이 만일 하나들에게 선물을 준 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다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의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을 준 적 그 종에게 속하여 시련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왕이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자기 산업으로 원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은 곁 성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편 그룹 한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지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 안에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던자와 속죄 이승을 찾으며 소대제물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 가지고 바깥들에 나간 백성을 그룹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로 뜰내 구슬 지나게 하신데 본적 그 뜰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내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쪽이 광이 30쪽이라 구석에 있는 뜰이 한쪽 쓰며 그 작은 내 뜰 3인으로 들어가며 부엌이 있고 그 3인 부엌에 삶는 규가 그 술비 되었는데 그 안에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용된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을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통을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통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며 꺾여 동양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던지라 그 물이 창이라 헤엄할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안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슬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 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온 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고 내리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나라보러 내려가서 바다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으로 들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으로 깨고 이 강에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그 침풀각에 보는 소송들이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물을 칠과 나무가 따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입장에는 약재료가 되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 새벽에는 두 분기 신이라 내가 예측의 맹세에 이 땅으로 너 열정에 주마하였었나니 내힘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란이 북방으로 대해서 헤드론 길로 말미암아 스타르기까지 넣고 하마과 부르다며 다미색 지게와 하마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에 있는 하설 하티곤이라 그 지게 바닥에서부터 다미색 지게에 있는 하설 연원까지요 그 지게 또 그 북방에 있는 하마지게 밑에 나뉘는 그 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미색과 밑길라까지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행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의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고 딸에서 물에 이르고 애국신에를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방이여 서방은 대에다 남변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마드기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땅을 나누어 찾아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들보와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가는 외인 곳 너희 가운데서 찬열 난다 이 기회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그 외인을 본태서는 이스라엘 족속같이 이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회를 따되 외인 우가는 그 지파에서 그 기회를 돌지니라 나 주여와 이 말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들지니나 극북에서부터 헤드론 길로 말미암아 하마드 길을 지나서 다메섹 지역에 있는 하설레론까지 곧 북으로 하마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단을 분기시어 단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아세르 분기시어 아세르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납달리 분기시어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므낫세 분기시어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에브라임 분기시어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르벤이 분기시어 르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유다이 분기시어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내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 척의 장은 다른 분기시어 동편에서 수평까지 와갖고 성전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내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 척의 광이 1만 척이라 이들은 거룩한 땅 세상에 돌지 북편으로 장이 25,000 척의 서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도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세상에 돌지다 그는 직분을 지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살 때리 사람이 그 땅을 좀 그렇다지 아니하였느냐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고 레위 지게와 연습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그러한 것을 이길 때나 세상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기설 때 장이 25,000 척이라 광이 1만 척으로 할 때니 구요의 장이 25,000 척의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여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을 처음이건 열매를 남기지도 못하니 옛날 여호와께 그렇게 구별한 것입니다. 이 25,000 척 땅으로 광 5,000 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가는 것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하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 척이요 남편도 4,500 척이요 동편도 4,500 척이며 서편도 4,500 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 척이요 남으로 250 척이요 동으로 250 척이요 서울 250 척이며 예물을 삼아 그렇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만 척이요 서울로 1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그렇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안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행할지니라 그런 적 예물로 드리는 땅이 도함은 장도 25,000 척이요 광도 25,000 척이라 내가 그렇게 구별할 때를 땅 성읍의 기지 앞바에 내 몸판 달 것이라 그렇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들을지니 곧 그렇게 구별할 땅의 동양 거지기 앞 25,000 척과 서양한 거지기 앞 25,000 척이라 다른 분기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그렇게 구별할 땅과 전의 성사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내 사람의 기업 좌편과 성읍의 기지 좌편이며 이다시경과 배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집편은 동편에서 수평까지 배민의 분기시여 배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 시몬의 분기시여 시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 이사갈의 분기시여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 수블론의 분기시여 수블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수평까지는 가스의 분기시며 가치의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마에서부터 무리스바가 가대에서 물에 이르고 애굽신에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것은 내가 제포와 이스라엘 지파에 나누어 주어 기회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기시려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란이나 북편의 광이 4,500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 하나는 유다 문이 하나는 네 문이요 동편의 광이 4,500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 하나는 베냐민 문이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 하나는 이스라엘 문이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갈 문이 하나는 아스르 문이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더 1만 8천 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